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소한 차이가 1등을 만든다 저자 김도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위 1%의 성적을 거두는 공부 비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학원 부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1대1로 멘토링도 하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이제 상담도 하고 수업도 하고 또 동기부여 강연도 하고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그 고민을 좀 같이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상위 1%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파트 1. 자, 1등과 꼴찌는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선생님 저도 1등이랑 똑같이 8시간을 공부했는데 왜 저는 1등이 아니죠라고 묻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똑같은 밥을 주더라도 누구는 한 공기 먹고도 배불러 하는데 누구는 한 공기 먹고도 나 아직 배가 안 부른데라고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찾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책에 A4 용지를 가지고 나를 찾는 방법을 또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등을 절대로 IQ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런데 사실 영재들도 머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영재 중에서 100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친구의 창의성이 너무 좋다거나 혹은 과제 집착력이나 뭐 특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을 이제 일컬어서 영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재라고 하면 다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저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면 돼요. 뭔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편다던가, 복습을 한다던가, 문제를 푼다던가. 근데 그런 액션 없이, 그럼 난 잘하고 싶은데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는 사실 핑계가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사소한 차이가 1등을 만든다는 제책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강조하고, 제 주변 어른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하루 30분, 1시간, 그거 가지고 뭐 변화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사실 하루 한 시간에 내 공부 습관이 한 달이 모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쵸? 30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1년이 모이면 36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 사소한 차이들을 우리가 모았을 때 결국 내 안에 남는다는 걸 경험을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쌓아두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한 달 뒤, 뭐두달 뒤, 사람에 따라 속도 차이는 있지만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공신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하겠어요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 공부 습관을 잘 잡아 놓으면 공신이 될수 있습니다. 자, 공부 습관을 잘 잡아 놓으면 우리가 공신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공부 습관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배운 내용은 무조건 다 오늘 보고 자야 됐어요. 자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배운 게 생각이 안 나면 일어나서 책을 폈거든요. 그렇게 공부 습관을 나한테 맞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1등은 하루에 뭐 4권의 문제집을 뭐 10장씩 푼다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근데 따라 하다가는 결국은 나랑 안 맞아서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공부 습관이 뭔지를 찾고, 그거를 꾸준히 했을 때는 그게 결국은 성적하고 직결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작심삼일을 10번만 하면 평생 습관이 된다. 이거 있잖아요. 저희 애들 항상 계획표 짜라고 하면, 3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다이어트 계획, 뭐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딱 3일은 정말 막 열정이 넘쳐서 진짜 열심히 하는 딱 3일 뒤면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하고 딱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3일 하고 하루 이틀 못하면 또 하기 싫어져요.
그럼 또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발상을 바꿔서 그럼 작심삼일을 계속해라. 그럼 한 달이 되고 그거를 한 달을 12번을 해라. 그럼 1년이 된다. 그럼 몸에 익잖아요. 그렇게 공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평생 쓸수 있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1등은 자신과 경쟁한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경쟁이라고 하는 게 보통 생각하기 남들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아, 쟤보다 내가 잘해야 하고, 쟤를 쫓아가고 싶고, 혹은 누가 치고 올라올까봐 걱정되고. 근데 사실 1등은 자신하고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차피 1등의 자리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할지는 그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10분 더 공부하고, 어제보다 한 장의 책을 더 읽고, 뭐한 권의 문제집을 더 풀어보고, 이거는 솔직히 누가 도와주거나 누구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의 경쟁, 그리고 또, 뭐, 한 시간 저와의, 나와의 경쟁. 그 스스로와의 경쟁을 잘 이겨냈을 때 사실은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공부 습관을 만든 여덟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린 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걸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하더라. 뭐 하더라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건 독이에요. 결국은 그러다가 사실은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보면 선생님 1등에는요 수학 문제를 10시간씩 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1시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럼 너도 10시간을 풀어보렴 하면 할수 없겠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내가 10시간을 앉아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짧게 짧게 공부를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면서 좀 리프레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공부가 잘 되는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근데 짧게 하는데 쟤네 집중력이 좋다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뭐 문제집을 푼다던가 요약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그러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목표는 일주일 단위로 좀 짧게 잡되 구체적으로 정하라. 제가 일주일 단위라고 말씀을 드린 건 보통 우리가 딱 1월 1일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신년 계획 세우죠. 그럼 1년치 플랜을 다 짜요. 그리고 또 6개월치를 짜요. 그런 결국 못하고 다시 12월이 돼선 내년은 해야지가 돼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돌아보면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래 모든 건 내년부터야라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씩 하면 사실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걸 다 했구나. 성취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성취를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아, 내가 할수 있구나라는 자존감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죠. 그래서 항상 목표를 정할 때는 조금 자기가 달성할 수 있을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뭐, 오늘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몇 과목, 혹은 뭐 국어, 영어, 뭐 사회, 과학 이렇게 공부를 하되 오늘은 요약 정리만 하겠다. 혹은 문제만 풀겠다. 아니면 요약 정리 30분, 뭐 문제 풀이 1시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잘 하려고 하지 마라. 요즘 애들 보면 좀 과민한 애들이 많아요. 시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잘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너무 커요. 근데 사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해야 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애가 시험을 보는데 종소리만 들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요. 다 찍고 막 10몇 점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하고 시험 기간에 자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는 부담을 좀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부담을 가지니까 평소 잘 하다가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래, 역시 나는 안 돼가 되고 결국은 모든 걸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담 대신, 아, 나도 할수 있다라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상위 1%의 성적을
거두는 8가지 공부 비법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제가 제일 힘을 좀 많이 쏟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이제 아이들이 좀 그냥 흘렸을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대표적으로 쉬는 시간에 많이 했어요. 특히 고3이 되면 여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수업을 많이 하거나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짜투리 시간에 소단원 문제 뭐한 5문제 정도를 풀고 5단노트까지 혹은 제가 수업 들은 내용을 한번더 읽어보거나 그리고 거기 기본 문제만 유제의 예제 같은 거한 3문제만 풀면 많이 걸려봐야 한 6분 정도가 돼요. 근데 보통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그럼 6분을 하고도 화장실도 갔다 올수 있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아니, 내가 10분 동안 뭘할수 있겠어? 라고 하고 되게 많이 흘려요. 근데 그 시간이 뭐 하루에 뭐 7교시다라고 하면 6번의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모이면 1시간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서 본인이 느끼는 건 이거죠. 지금 배운 내용을 바로 쉬는 시간에 보면, 집에 가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망각곡선이 시작되기 전에 복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쉬는 시간을 좀 활용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공부는 적립식으로 하라. 그러니까 다들 뭐 포인트든 통장에 돈이 쌓이든 쌓이는 걸 좋아하는데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2단원을 배웠으면 2단원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1단원을 물어보면 그거 배웠던 것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1단원을 배우고 2단원을 배웠으면 제가 2단원 공부하기 전에 1단원 거부터 한번 들여다보고 2단원 공부를 해야 해요. 이게 매일 똑같은 과목을 일주일 동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1단원을 제가 7일 동안 7번을 보게 된 셈이죠. 그쵸.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 싫어도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적립식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습을 보통 8번에서 9번을 시키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두꺼운 책한 권을 다 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책을 외워야지가 아니고 지금 한 것처럼 오늘 2단원을 배웠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한번더 보면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 나갔더니 굳이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는 공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공부만 하지 말아요. 되게 좀 모순이지 않느냐. 공부를 해놓고 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왜 공부만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쵸? 공부만 하면 정말 책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밖에 못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하나에 꽂히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볼때뭐좀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영화를 많이 보거나 뭐 여러 가지를 했던 친구들은 다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책만 보다 보면 그 창의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고정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공부보다 훨씬 더좀 갇힌 사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방학이거나 시간을 활용을 할수 있으면 그러니까 소소하게 뭐 하루 30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자기한테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또 공부도 할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은 여름 휴가를 갔다 오면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서 나머지 6개월을 잘 버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내공을 쌓으려면 결국은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세상이 변해도 공부 잘하는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죠. 우리 수능 끝나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뭘까요? 교과서를 공부했어요. 뭐 수능 만점자 인터뷰잖아요. 근데 그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복습했어요. 저는 하루 몇 번씩 복습을 했고 제가 모르면 알 때까지 공부했어요. 라는 말은 세상이 지금 아무리 뭐 변했다고 한들 아무리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복습은 사실상 저희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최고의 이제 공부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굳이
공부해야지 하지 않아도 복습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고 결국은 나한테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복습은 무슨 세상이 지나도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뀌어도 지금처럼 중요하게 아마 좀 기억되고 앞으로도 통용될 그런 공부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대로 된 공부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저는 진짜 이거를 실감을 많이 했던 게 제가 대학 때 학과 공부만 한게 아니라 자격증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자. 그래서 학교 시험 일정에 맞춰서 그거 끝나고 바로 자격증을 볼수 있게끔 딱 신청을 했는데 그 자격증 공부책이 이만한 거예요. 근데 800페이지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자격증이니까 뭐 그냥 가볍게 문제 좀 풀고 가면 되겠지 했는데 각네 과목 중에 과락이 있으면 안 됐고 그 양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멘붕이 왔어요. 이틀을 안 맞고요. 나는 어떻게 이 많은 내용을 읽어야 하며 시험을 그냥 보지 말까 포기할까 다음 걸 봐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겁을 내다가 기왕 내가 공부한 내공이 있는데 그래도 해보자 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틀 동안 정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했던 공부처럼 반복하고 문제 풀고 써머리하고 하면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문제를 봤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기억이 날듯말듯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찌저찌 한 시간에 시험을 보고 왔는데 결과는 턱걸이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동안 공부를 했던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쌓여 있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저희 애들은 내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시험에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공부를 왜 하니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요. 엄마가 하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한 목표 역시 아이들 스스로가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요. 뭐 저는 연구원이 되고 싶어서요. 저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서요. 공부를 합니다. 혹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필요해서요. 근데 그 목적 의식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억지로 막 끌려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즐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되게 특이하게 공부해라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기들이 시험 때 되면 알아서 했고, 그냥 공부의 필요성을 저 역시 스스로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배우고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나한테 남는 공부를 위해서, 혹은 내가 나중에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뭔가 좀 접목을 시켜볼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할수 있는 건 제가 나를 위한 공부가 이런 거구나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내가 나를 위한 공부가 진짜 공부구나라는 걸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